자, 우리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. 이게 200명 들어가는 대형 강의입니다. 애들의 모습이 200명 앉혀놓고 강의하면 애들이 다 문자 보내고 있죠. 여기 뭐 유튜브 보고 앉았거나 음악 듣고 있거나 이러지 200명이 앉아가 강의를 저렇게 야 재밌다 하고 보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? 근데 지금 한번 얼굴들을 보시라고요. 자기들이 내놓은 결과가 바로 실시간에 지금 나타나고 그걸 봐 설명하고 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형식의 우리가 늘 말로 했던 이런 교육이 이제 드디어 가능해졌다. 자, 이 12과목을 우리가 물어봤어요. 이런 방식, 플립드 러닝과 옛날에 너희들이 늘 듣던 강의 중심의 전통적인 모델하고 어느 쪽이 좋으냐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. 그랬더니 12과목을 가지고 아까 그 물리화학 큰 거 빼버리고 나는데 하여튼 요거는 안 좋다는 겁니다. 요 색깔이요. 근데 안 좋다는 게 10과목 중에 4개밖에 없고요. 거의 80-90%의 학생이 이 방법이 옛날 것보다 좋습니다. 그런데 학생이 반대 안 한다니까요.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이 공부해오라고 하면 싫어할 텐데 천만에 학생들이 좋아합니다. 문제는 교수들이죠. 왜?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강의하지 말고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죠. 교수들 보고 그건 아무도 안 했으니까 준비를 해줘야 되죠. 그래서 이런 장점, 물론 뭐 학생에 따라서는 공부에 부담이 된다. 당연히 됩니다. 근데 여기서 하나,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.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공부를 잘하는 애는 전통적인 것보다 시간이 적게 들이게 됩니다. 맞죠? 그 다음에 얘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학생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얘는 그만큼 알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옛날에는 우리가 C 주고 D, 몰라도 뭐 C 줘버리면 끝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 과목에서는 미니멈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어쨌든요.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건 이게 이제 perfect learning, 완전 학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모든 학생이 어쨌든 이건 알아야 된다. 개런티 해줄 수, 미니멈 개런티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가능해졌다는 거죠. 뭐 C 주고 F, A 받아도 챕터 1은 안 하고 챕터 2, 3를 잘 A 받을 수도 있잖아요. 현재 모델에서는. 그런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. 예, 이게 제 결론인데요. 좀 이런 거를 제가 요즘 가서는 이 교양 과목이 절대 아니다. 여러분 들어봐요. 괜찮네. 뭐 교양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. 해보셔야 됩니다. 이제는. 아까 제가 말씀 위기가 오는 거는 분명히 보이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빨리 뛰어들어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. 플립드 러닝이 이렇게 되면요. 아까 제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. 우선 테크놀로지가 제일 쉬운 건데 테크놀로지도 아직 안 돼 있어요. 이거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교수 학습자들의 준비 상태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. 학교의 모든 팔리시나 프로시즈나 이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. 티칭 시술을 어떻게 인상해 줄지 인센티브 준 거 이런 무슨 시험 치는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해야 그 경험을 축적이 되고 미국처럼 그게 될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우리 고유의 마대를 만들어야 되지. 우리가 미국 가서 야 에덱스가 그냥 업어온다고 되겠습니까? 절대 안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